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장기화와 잇따른 태풍으로 경북 동해안 지역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듯합니다. 매출 만회를 기대하며 추석 명절만 기다렸던 상인들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가족끼리 모임도 자제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주고받는 선물 구매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다녀왔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규모가 가장 큰 죽도시장. 추석을 앞두고 손님끼리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북적임을 예상하고 찾았지만 평소 주말보다 한산합니다. 이거 얼마예요? 이거 2만 원. 차례상에 빠질 수 없는 귀한 문어인지라 명절에는 값이 치솟기 마련인데 며칠째 팔리지 않아 죽은 문어는 모두 삶아지는 상황입니다. 문어 삶는 수증기에 앞이 보이지 않던 예년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상인들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매출액이 절반에서 80%가량 뚝 떨어졌다며 내리 한숨만 쉽니다. 물건이 좋을 때 빨리빨리 팔아야 되는데 손님한테 오호가 이래 되면 어차피 못 파는 건 난리야 돼. 옷 하나 2년 동안 못 사 입었다. 티 하나. 작업복 5천 원 중국산 만 원짜리도 한 개 못 사 입었어. 추석 대목엔 2시간에 한 번씩 정산을 하는데 6시간이 지나도 정산할 돈이 모이지 않았다며 상인은 울상입니다. 죽도시장 중심가인데도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 없어 골목이 한산한 편입니다. 명절만 되면 매출이 훌쩍 뛰는 과일집도 말 그대로 파리만 날립니다.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한 20%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온누리 상품권 월 구매 한도 100만 원 상향, 포항사랑 상품권 10% 할인 판매로 전통시장이 활기를 띨 것이라 예상했지만 상인들이 몸소 느끼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추석 대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안 보여요. 아예 없어요. 예전에 비해서. 대형마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손님이 눈에 띄게 준 적은 처음이라고 판매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박짝박짝 했는데 지금은 너무 없어요. 보다시피 사람 몇 명 안 되잖아. 우리 저에게 이렇게 인터뷰할 시간도 없었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어. 포항상공회의소가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선물세트 판매 전망을 조사한 결과 3만 원 미만이 35%, 5만 원 미만이 34.3%로 나타나 주머니 사정상 저가 선물만 찾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가족이 모이기 힘든 상황으로 인해 시민들의 마음이 한껏 움츠러들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